전래 구두에 있어서 어떤 그 자료에 보면은 아랫목에는 불이, 센 불이 닿는 곳이라 해가지고 아주 두꺼운 구들장을 이렇게 놔서 축조한 것을 봤습니다. 그것은 축일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게 되는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 속에까지 열이 들어가서 축일이 될 때까지 불을 뗀다면은 이거는 몇 시간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. 보통 그 전래 구두의 그 아궁에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저는 불을 뗍니다. 그 시간에 속에까지 축일이 되는 그런 그 두께의 구들장을 이렇게 여러 장을 놓는 것이 좋은 것이지, 이만한 그 두께를 하나의 구들장을 놓는다면은 여기서 점점 뜨신 데서 뜨거운 데서 찬 데로 옮겨가는 것이 열이동 열전도 열전도라는데, 이게 저 열전도가 이 정도 될때한 5cm나 10cm 정도 열전도가 될때 이미 아궁이 불은 다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은 이런 방법은 40분 동안에 불을 떼면은 이 열기가 여기서도 축열되고 속에 들어가가 위에서 밑으로도 축열되고 또 옆에서도 축열되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개개가 40분 동안에 불 지피는 동안에 이 구들장이 다 축일이 되기 때문에 약 5cm 정도 구들장을 넉장 놓는 것이 낫지, 5사 20cm 되는 구들장을 놓는 것은 좋지 않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